네, 방 밖에 나오면 저를 기다리는 고양이를 만날 수 있어요. 고양. 고양. Nope. 아이고, 귀여워. 애교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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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디 갔다가 달고나를 받아가지고 이걸 한번 저거 읽는 동안 복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딱딱하고 다시 달고나를 될지 모르겠지. 오,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실패다. 그냥 먹어야지, 그럼. 뭐야, 이게. 딱딱해서 안 되는구나. 머리가 너무 짧구나. 저 밥입니다. 오늘 아침밥은 제가 좋아하는 두유랑 과자처럼 먹고 싶을 때 고구마를 진짜 다이어트하다 보면 계속 먹다 보면 질리거든요. 그럴 때 뭔가 입 심심하고 과자 먹고 싶을 때 제가 먹는 방법인데 엄청 얇게 썰어요. 그런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이렇게 구우면 약간 칩처럼 이렇게 칩처럼 먹을 수 있거든요. 딱 구운 다음에 바로도 잘 돼요. 지금 좀 식었어요. 바로 지금 완전 바삭바삭하게 칩처럼 먹을 수 있어요. 저 말고 뭔가 심심하다 그러면 알룰루스 시럽이나 꿀 같은 거 좀 찍어 먹어도 되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맛있게 고구마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국내 닭가슴살 핫도그. 이 설탕은 자율루스 설탕이라서 몸의 흡수를 줄여주는 설탕이고 이 케첩은 노슈가 케첩입니다. 우와. 저 대출 안 해요. 저 돈 많아요. 저 이런 단어가 많이 오네요. 그럼 다섯 개도 먹겠다. 너무 맛있어. 원래 제 페이보릿은 얘도 고단백인데 품절됐더라고요. 소세지가 끝까지 차있어서 좋네요. 빵의 두께가 소세지의 비율에 적합해가지고 빵이 너무 두꺼운 소세지 맛이 너무 안 나서 전 좀 별로던데 빵이랑 소세지의 비율이 적합해요.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먹을 고구마예요. 이렇게 과자처럼. 아, 잘 먹었습니다.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놀아야지. 사람들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뭔가 혼자 하고 싶은 걸 조용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말고는 동생이랑 놀아야 되고 언니랑 놀아야 돼서 딱 지금 12시쯤부터가 언니는 출근 때문에 자고 동생은 출근에 있을 시간이라서 이 시간만 저의 온전한 시간. 이 시간에 조용히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돼. 여기 온 김에 밥을 해야겠어. 동생이 저녁에 유부초밥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밥은 곤약밥이 곤약쌀이랑 일반 쌀이랑 섞어서 하고 있어. 뭔가 맑은 이분들이
너랑 그 다이어트 컨텐츠를 다시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다이어트 다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갖고 뭔가 새로운 게 없어서 저는 그냥 좀 일상이 됐거든요. 그냥 밥보다는 곤약밥이랑 쌀이 섞인 그래도 곤약밥을 먹고 핫도그 먹고 싶을 때는 닭가슴살 핫도그 먹고 떡볶이 먹고 싶을 때는 원래 떡볶이 먹을 때도 있죠. 근데 거의 그냥 떡볶이 먹고 약간 뭔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못하고 있어요. 제 방에 불청객이 찾아왔었어요. 불청객은 아니고 왠지 고양이들 같은데 제가 열심히 대형마트 세워놓으니 고양이 군단을 무너뜨렸더라고요. 칼각으로 맞춘 건데 와 왜 우느냐. 땡크스다. 이제 5시간이야? 2시간 남짓 남았어요. 책을 읽을까 안 읽어볼까? 무슨 책을 읽어볼까? 오케이. 책을 읽다가 전화가 와서 흐름이 끊겼는데 지금 5시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알바가 끝날 시간이 다 돼가서 동생을 한번 데리러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간 김에 동생이랑 같이 밥을 먹고 들어올까 싶어요. 그럼 준비하고 나가볼까요? 일단 동생을 데리고 집에 왔고 동생이라는 카페에서 산 조리퐁 라떼랑 그리고 언니 떡볶이 먹자! 우리 할매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닭강정, 떡볶이, 짜떡 이렇게 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홍당찌도 맛있네. 역시 맥주 맛있어. 맛있네. 근데 거기는 약간 완전 감칠맛. 그러니까 계속 뭔가 계속 술술 들어가는 맛이고 여기는 좀 더 분명한 맛인 것 같아. 자, 나는 안 주는 거야. 내가 백다방 가면 맨날 먹던 거야 이거. 옛날에 맛있지? 나도 아시아치 먹어볼래. 내가 어제 먹었던 맛이야. 맞아 맞아. 튀김옷이 엄청 얇네. 닭강정이 안에 닭이 엄청 부드럽고 배가 터질 것만 같아. 터질 것만 같네. 무슨 의식이야 그랬냐 이거. 너 엄청 먹을 이렇게 먹는다. 내가 언제 그랬어. 아시아츠 맛있는 것 같다. 절묘하고 오묘한 맛이야. 응. 아 저 책 너무 재밌지 않아 지금 또 좀 빠졌어.
벼랑 끝에 집. 벼랑 위에 집. 언니 그 책 읽었어? 나? 불편한 편이죠? 나는? 안 읽었어?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도 약간 항상. 소송 갈까? 토요일에?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한국 소설이 별로 사람들한테 막 환영받지 못했거든? 화제도 그렇게까지 되지 못했고. 근데 요즘 들어보면 한국 소설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 맞아, 맞아. 재밌는 것도 많고. 이 변화 너무 좋아. 우리나라 작가님들이 SF랑 판타지 소설을 진짜 잘 쓴다는 걸 나도 너무 늦게 알았어. 별일 해주셨으면 작가님들이 많지. 오래오래 글 써주셨으면. 발이 안 춥겠어? 이번 옷이지? 네. 예쁘다. 예쁘네. 조준이 갔다 와. 조금이라도 많이 벌어와. 인생 많이 받아와. 일 많이 해야 돼. 덜 힘들게 일해, 오늘은. 대답은 없었다고 한다. 이제 떡볶이보다 그냥 떡이 더 좋아. 나는 지금 이 가래떡 떡볶이를 먹으면서 물에 씻어서 그냥 꿀찍어 먹고 싶어. 아, 떡며들었어. 와, 찍으려 그러니까 안 먹어. 무슨 타이밍? 이 실화냐 이거? 무슨 타이밍? 꿀밤이 이리 와. 꿀밤이 그래 잘 가. 여러분 저는 이제 밥 먹고 푹 쉬다가 밤이 돼서 이제 슬슬 자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을 지향하는 찬미의 아이인 찬미의 하루를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집에 있을 때는 되게 낮은 텐션으로 거의 가만히 앉아있는 일을 하고요. 저한테는 쉬는 날이랑 노는 날이 다른 날인 것 같아요. 일하는 날, 쉬는 날, 노는 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쉬는 날은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고양이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재미없으셨을 것 같아서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라는 말은 못할 것 같고 우리 같이 엔딩할까? 아니야? No. 싫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라면 못할 것 같고 뭔가 오늘 새로운 찬미의 모습을 약간 리얼 찬미의 무드를 보신 끝까지 봐주신 마이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너지 있고 밝은 찬미의 모습으로 일하는 찬미의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미찬미 찬미였습니다. 안녕.